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46절 끝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질문은 4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질문을 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유다 지파 중에 유다의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비추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온다라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왕으로 오시기는 오시는데 누구로 오느냐?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중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그들에게 하였느냐?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첫째,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되 왕으로 오신다였고 두 번째 그들의 관점은 다윗이 와서 열두 지파를 다 통일하고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강건한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 메시아가 오면은 더 이상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그러한 천년 왕국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시기를 43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말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물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0편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43절 44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10편을 가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발등상이라는 것은
풋스툴, 발을 얹어놓도록 발 밑에 이렇게 놓는 거, 풋스툴이라 그러죠. 이 풋스툴은 왕이 그 보좌 앞에다가 그 풋스툴을 놓고 그 위에 발을 얹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그 예수님의 발 밑에 발등상, 발을 얹어놓는 그 풋스툴이 되어지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로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온에서 이 자이언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진 그 시온산은 이전에는 모리아산이라고 했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헐어버려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성전인 예루살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것이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은 어미입니다. 곧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낳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21절에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육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지 있는지 흠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속죄제물을 찾아내는 것 같이 속죄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속죄제물로 드려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신 곳, 그곳이 바로 그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권능의 홀을 내어보내신다. 홀이라는 건 임금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홀로 이렇게 신하들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탁 대면서 말을 하면 그것이 권세 있는 홀이 돼서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임금이 갖고 있는 권능의 홀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권능의 홀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온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원수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심으로 주가 권능의 홀을 가진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중에서 다스린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권능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권능의 날이었어요.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그들이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즐겁게 헌신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유다의 지파 중에 오시는 것도 맞지만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다는 그 왕권은 이 땅에 이전에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합하였던 유다의 다윗 왕, 육체의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다윗 왕은 영적인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왕으로 온다면 어떻게 다윗 왕이 주라 표현을 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주로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입에서 주라는 내 주라는 말을 표현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육체로 오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가지신 홀, 그 홀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오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원수를 그 발등상이 되게 하고 그 능력의 권능의 호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옷을 입고 거룩하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또 이삭이 예표가 되어져서 이삭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어린아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계수를 받은 사람은 20세가 넘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20세가 아래가 된 사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카운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일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이 20세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청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10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할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와 세덱이라는 두 단어, 히브리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거예요. 한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고 한 단어는 의롭다. 그래서 의의 왕, 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는 의의 왕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한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을 가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2절 3절에 설명을 합니다. 의의 왕, 그 멜기세덱 이름을 번역한 거예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 3절을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신지라,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는 분이시며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메시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되어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난 분은 그러니까 누굴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이건 율법을 말해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영원히 의의 왕이 되어지고 샬렘왕 평강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되어지도록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이 바로 그 시편 110편에 말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 그리고 영원히 권능의 호를 가지신 평강의 왕, 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이 의미가 나의 삶 속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의의 왕입니까? 의로운 자들의 왕이 되시는 의가 되시기 때문에 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평강이라는 나라 속에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오는 그 청년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청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를 힘입고 살고 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로 그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20세가 넘은 청년, 바로 영적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를 통합하는 일을 하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윗의 왕권 안에서 의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져서 열두 지파를 다 통합한 것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돼서 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진 자,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은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때문에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지침이 되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옛날 육적인 거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육의 것을 염려하고 육의 것을 걱정하고 육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은 젖을 먹는 자예요. 젖을 먹는 자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해요? 그냥 주기만 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항상 은혜 받는 거 받아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린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청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무교병의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 그렇고 하늘의 지혜를 가져서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연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의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 1장의 11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19절 말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이렇게 아는 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다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알게 되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어떤 육적인 이스라엘 세우고 육적인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와서 열두 지파를 통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 계시록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땅에 세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린 양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것이 하늘에 세워지고 이것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눈이 밝혀 열려져야지만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성도의 기업이 그 받을 우리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느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한 것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만왕의 왕, 그는 의의 왕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신다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 오실 텐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냐? 바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에 뭐가 떨어졌어요? 새벽 이슬에 광야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새벽 이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만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새벽 이슬과 같이 청년이 나온다는 얘기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 만나를 줍기 위해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새벽 이슬과 같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로만 나아오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것을 먹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나아오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찬송한다고 청년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어져서 만나를 주서 매일 한 오멜씩 양식으로 받아 먹고 승리하는 예수님만 나타내는 무교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